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달려라 방탄이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7명이 모여 진행되는 달방은 역시 최고로 재밌었습니다. 먼저 일심동체 게임도 대박 재밌었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1회 딩거가 양자 역학의 불완전한... 아 미치겠다. 뭔데 이게? 뭔데 이게? 할 수 있어.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골출해낸 실험은 땡땡땡의 고양이다. 페르시안 고양이. 아 시작부터 빛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 슈레딩거 고양이를 당당하게 페르시안 고양이라 부르는 이 패기 넘치는 오답. 고양이다. 페르시안 고양이. 하나, 둘, 셋. 헐리야. 가자. 정답 맞아? 오, 진짜? 야, 야, 너네 좀 친다. 아니,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슈레딩거 고양이도 모를 것 같아요? 나 모를 뻔. 울 애용 씨가 머리 쓸어 넘기며 정색하는 모습도 너무 귀여웠죠? 사슴과에 속하는 동물. 밤비. 겨울의 털은 엉덩이의 안정이 큰. 아, 알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이거. 밤비 아니야? 밤비? 야. 노루. 알고 보면 쉽지만 노루가 전혀 생각 안 나는 호비. 야, 호바 이거 틀리면 진짜 혼난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엉덩이의 백석 반전? 그래, 엉덩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슴가가 있잖아. 그치, 노루궁뎅이 버섯도 있고. 야 얘들아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내가 생각하는 걸 써. 혹시 이거예요? 혹시 이거예요? 호바 모르겠어. 호바 모르겠어. 내가 보고 있다 지금. 엉덩이. 고라니 아니었어? 고라니? 이거 아니야? 진짜? 하나 둘 셋. 사루. 와 사루. 이렇게 또 신비한 레전드 동물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아 뭔데? 뭔데? 뭐라 썼는데? 뭐라고 했냐? 야 뭔데? 뭐라고 했냐? 야 나와봐 뭐야 야 사라고 쓴 거 아니겠지 사실? 아 사 레전드네 아 씨 야 사루 나왔다 사루 씨 야 사루 사루? 장난해? 뭐 야구 아니야? 야 노루궁뎅이 버섯도 몰라? 그래 일주일 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를 각자 몸으로 표현하는 방탄이들의 7인 7색 포즈 다들 진짜 너무 귀여웠죠? 주인을 만난 강아지 호부 형 잘할 것 같은데. 아니, 강아지의 마음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제. 고양이라서 모른대. 나 이거 따라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게 아겠지. 엉덩이 아겠지. 지민이 뒷모습이랑 완전 똑같았네요. 그래? 진짜 얘들 해석 안 돼. 아 맞다 이런다. 나 홀리는 계속 이러는데 막. 이러는다고. 아, 밤이 또 그렇게 하잖아. 전국 내 강아지 밤이는 숨을 몰아쉬며 격하게 반기는 타입이었군요. 아, 밤이 또 그렇게 하잖아. 아니, 이건 견성마다 달라. 이거는 견성마다.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건... 우리 집 탄이도 저러진 않아. 탄이는 차분하게 반기는 타입인가요? 사실 저희 집 개는 저 별로 반가워 안 해가지고. 남준 네 강아지 랩무늬는 외준이를 안 반기는데 일심동체가 되게 힘든 문제인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웃다가 훅 지나간 달방이었습니다. 눈물.